수산 인재가 수산업의 미래다. 21세기의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한 최고의 인재를 찾아보는 마린 아이돌.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한 마린 아이돌. 완도수산고등학교에는 총 3개의 전문과정이 있는데요. 수산자원 양식과, 수산식품 가공과, 어선운항관리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학과를 탐방해볼까요? 네, 수산식품 가공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학과 탐방, 오늘은 수산식품 가공과를 찾아볼 건데요. 자, 그럼 가볼까요? 수산식품 가공과를 향해 출발! 수산식품 가공과는 수산식품 가공 분야에 대한 전문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여 수산식품 가공 분야의 종사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수산 가공, 식품 위생, 식품 미생물, 식품 분석 등에 대한 교과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우리 산학협력업체에 취업을 하여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산식품 가공과 학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의 장인을 육성하는 완도수산고 수산식품가공과. 식품미생물실과 식품분석실에서 학생들은 전문장비를 이용해 수산식품 가공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어묵, 통조림, 즉석식품, 식품품질 및 위생관리 등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가공과 학생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열량 고식이 섬유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해조류, 그리고 적당한 열량이면서 사람들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주면서 사람들의 식습관에 도움을 주는 수산물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과 이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 원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오는지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 학과에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다를 끼고 살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바다에 수산물이 사니까 그게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공정을 알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생물을 키우고 그 미생물로 배양된 미생물을 제가 관찰하고 그게 어떻게 식품에 쓰이는지까지 알아서 그게 제일 재밌었다고. 평소에 이런 생물 쪽이나 과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나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수산물 식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진학을 오게 되고 그거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알아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한 수산식품 가공과는 다양한 식품 가공기계와 포장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설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어서 훨씬 더 수업의 습득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협동해서 하는 조별활동 같은 활동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 같은 것도 지금 나이에 이르긴 하지만 배우고 고급 장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린 나이에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던 게 제일 수업 중에 좋았던 것 같고,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해조류에 대해 많이 좀 접하지도 못하고 식용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하는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조류를 이용하는 법, 가공해서 먹는 법 같은 거를 다른 나라에게 이게 잡초가 아니라 먹을 수 있고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완도수산고등학교의 다양한 매력 중 하나인 기숙사. 이 기숙사는 완도수산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조용히 자습하고 있는 학생들. 마이스터 고교 완도수산고등학교는 기숙사비와 식비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학비도 전액 무료라고 하는데요. 학생 전체
단체가 입사 가능한 기숙사인 청양 1관, 청양 2관이 있고 각 기숙사에는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 단련실, 당구, 탁구장 등 모든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학교 역사관입니다. 완도 수산고등학교의 유구한 역사,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관이 있는 학교 처음 보셨죠? 1951년부터 이어진 역사를 자랑하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이 역사관에는 그동안 학교의 변천사와 학교를 빛낸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단연코 실습시설인데요. 2014년 완공한 이 수산교육관은 학교 역사관뿐 아니라 식품 분석실, 수산 생태관, 선박 운용 실습장, 어로 실습실, 식품 미생물실 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의 명문 완도수산고등학교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했는데요. 2016년 졸업생 100% 취업을 목표로 2015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공무원반, 공기업, 수산직, 부사관, 대기업 대비반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졸업생들은 구급 공무원, 수산식품 관련 회사, 상선회사, 노르웨이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완도수산고의 모든 졸업생들이 100% 취업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교고와 수산강국 노르웨이의 프라하 고등학교가 국제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프라하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 수산물 기업체 대표 10여 명이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부터 매년 완도수산고 학생들이 노르웨이 현장학습을 다녀왔는데요. 앞으로도 글로벌 수산 마이스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완도수산고 학생들의 끼와 꿈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수산고등학교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 관악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악기를 배우면 이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을 활동인 것 같고요. 또 외부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외적인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실습시설로 수산 마이스터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완도수산고 학생들. 수산자원 강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바다, 완도수산고등학교! 화이팅!